진짜 실력 있으시면 다 해보면 참 좋은데 이게 다 틀린 기출 문제 나왔던 틀린 주문이기 때문에 해보면 참 좋긴 좋습니다. 1차 마실 거죠. 우선 1.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최근 개정된 사항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 질문 정리 찾으셨죠? 우선 1번 광역도시계획은 특광 시,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특광 시군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이 말씀은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야 한다. 두 군데 틀립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장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이고 광역계획권은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국토계획법의 3개,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지정권자가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계획 수립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지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은 예외적 수립권자이지 당연 수립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도의사의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것 없습니다. 있다면 도지사와 관계되어 시장 분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것은 있지만 협의 거쳐 요청했다고 국장이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방상 기밀에 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경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국방상 기밀에 해당되는 때 국가안보상 기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는 생략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특광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더라도 국장의 승인받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의사가 승인하게 됩니다. 전담부는 맞고 후담부는 맞고 전담부가 틀린 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하는 법은 없습니다. 생략 가능한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 가능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한다 못한다? 못한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이 생략되게 되면 도시군에 전기, 수도가 없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이미 규정입니다. 시켜야 한다. 강행 규정 넣으면 틀린 것으로.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시에
안전영향평가비용은 의뢰한자가 비용 부담한다. 그때는 강행규정서도 되지만 나머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제한시는 임의적 비용부담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조속히란 말 보고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란 말 보게 되면 차등적으로 위반하여야 한다. 그래서 함께란 말 보면 위반할 수 있고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위반하여야 한다. 그래서 함께 위반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으로. 그리고 12번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원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란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타당성금토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자 누가 해야 됩니까? 특방시군이.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타당성금토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원래 미리 풀게 하고 하는 게 제일 나은데. 예. 그리고 이 페이지에 지문 정리 찾으셨죠? 지문 정리 찾았습니다.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관리란 말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편입이란 말과 제한적 이용개발이란 말을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신 도시지역의 편입이란 말 빼고 제한적 개발이란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자연녹지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추정없습니다. 매립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곳이란 말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으면 준공인가일날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만 나와야 되지 곳이 나오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전산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전산택이 지정곳이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때는 고시까지 나와줘야 될 겁니다. 바로 3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추정했습니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역의 경우는 보전녹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역 관리적 농유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 어디? 보전녹지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칸 지문 정리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설 추정 없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 사업 말한다.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래서 사업이란 단어 보게 되면 사업 앞에 나오는 목적어가 사업의 설치 정비 개량 대상이라는 것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역의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이말 나오게 되면 이말 나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기반 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지만 기반 시설 중에 구체적인 명칭이 제시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장례 시설이라고 하면 인구 30만에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돈벌이 된다 안 된다. 돈벌이 됩니다. 장례시장만큼 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돈벌이 된다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시설이나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은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라 특광시군의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트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나는 세종시에 30년 산다. 사실 거죠. 그러면 이 세종시에 지금 인구가 35만이면 이 세종시 전체에 장시장 하나인데 인구 60만 도달하게 되면 장시장 하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사업권 따오면 그게 진짜 대박이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택시회사나 버스운수회사 있거든요. 인구 규모에 따라 사업 면허권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대박납니다. 누구랑 친해야 된다? 세종시장님이랑 친하셔야 되죠. 그래서 세종시에 자격증 따시고 나면 꼭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3번 보도록 합니다. 2번은 하여튼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린 질문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공동구 점용자 가로 해놓습니다.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공동구 관리자가 계획 수립하는 자이지 점용자가 계획 수립하는 자 아닙니다.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광시군은 누구라 표현합니까? 공동구 관리자라고. 공동구 점용자가 아니라 공동관리자가 관리자가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만약 얘가 그냥 일반 도로로서 사업하게 되면 뭐 당진시 그리고 지나가는 여러 동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특광시군이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할 것인지 당진시장이 할 것인지 시행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특광시군의 상급관청 만약 대전시장까지 개입했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행자 지정, 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사업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넓은 자가 무조건 사업 시행 되는 거 아닙니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뭐 한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뭐 한다? 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누가 시행한다? 이반권자가. 우리 이반권자 하는 건 딱 세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그리고 5번입니다. 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공공은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6번입니다. 행정처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구를 하는 행정처만 제기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니라 지정권자입니다. 행정심판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행정청에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누구? 지정권자.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공주, 군수,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잘못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그들을 피청구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설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에게 인가할 수 없다. 있다이죠. 그래서 공법에는 없다란 말이 나오면 열의 아홉은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도시공개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외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개설에 인접한 추론수입니다. 도지, 건축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지 수용 못하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을 겁니다. 9번입니다. 10년 이내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목에 관계없이 추정했습니다.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누구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목 대인자만. 10번입니다.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실시계획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실시계획 인가되었다면 한 달 안에 고시하고 바로 수용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매수 청구는 제가격에 사달라는 겁니까? 수용해달라는 겁니까? 수용 청구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하면 바로 수용하기 때문에 매수 청구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11번입니다.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현금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다만 이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12번입니다. 매수 청구받은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2층인 다세대주택 설치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거절된 부지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만 만들 수 있죠. 공작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은 공동택으로서 2층짜리 할지라도 매수 청구 거절된 땅에는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1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로서 매수 청구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 전부에 대해 채권 발행하여 지급해야 한다.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전부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14번입니다. 10년이란 말과 세 번째 줄에 효력 1년당. 실효는 2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을 때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죠. 10년은 효력 상실과 관계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결정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위반하기로 통지한 때 위반자가 신청인에게 위반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15번 15번 맞는데요. 15번 맞는데. 15번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15번 맞는 걸로. 대신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제 위반 지정하면 위반 지정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해제 결정 지정하면 2개월. 2년 6개월. 15번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1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없다. 대지조성사업지구는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필수사항인데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될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처리 계획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면적 2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택 10년과 시공록 30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관계없죠.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4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런 걸 기억해 주십시오.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할 때 주거 지역에 속해 있던 전용 주거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 주거지로 바꾸는 것,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는 근린 상업 지역을 중심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용 주거 지역에서 근린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같은 주거 지역에 속해 있던 용도 지역을 다른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얘가 시험에 나왔던 때가 15회 때이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시험에 나왔던 형태인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용도지역 변경은 원래 뭘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만 전용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부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비도시지역 중에 어디?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 추천없습니다. 건폐율 보게 되면 150% 완화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리고 7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추천없습니다.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한옥 마을 보존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은 계획관리지역에 가능합니까? 도시지역에만 가능합니까? 도시지역만.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7번 질문 틀린 겁니다. 얘가 27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축물 높이 12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높이 제한 120% 완화는 도시지역만 가능하지 도시지역 외 지역은 허용되지 않죠. 그리고 9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의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예, 기준은 항상 국장만. 5번 입주기 최소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질문 정리할 게 없습니다. 작년에 딱 두 문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6번입니다. 개발의 허가와 관련되어 1, 2, 3은 최근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바로 지문 정리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공용수면 매립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경작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의 형제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얘가 23회 때 기출 문제인데 작년에 출제위원회 출석된 분 일부가 그때 출제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입니다. 그 지목 변경 앞에 전답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걸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좋아하는 분은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받아야 한다. 시행자의 의견 청취할 뿐, 시행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청이 비행정청에게 동의받는 것 있다 없다. 선거 매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만 인사해 주지 않습니까? 4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 한 자에게 토지 형 원상 회복 명할 수 없다. 없다란 말 나오면 트랜지본으로 원상 회복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신청한 자의 의견대로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추천했습니다. 여기 조건부 개발행 허가는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만 조건부가 가능하고 성장관리 방안 등에 어긋날 때는 부류가 처분하는 것이지 조건부가 가는 건 아닙니다. 조건부가 가는 언제만 가능하다? 기환경만. 6번입니다. 다 끝났는데요. 국토계획법안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추천없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심의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완화 동그라놓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자개생 기억나십니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 세 곳은 유보 용도로서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만 할 수 있습니다. 자개생 기억난다? 7번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8,0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는 면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일 것. 만 미만일 것. 5,000제곱미터 미만은 거울에 반사하면 뭘로 보입니까? 숫자 2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역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과 비도시역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3만 미만이라는 말 기억난다? 3만 미만이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몇 군데? 3개. 그래서 도시역에서는 공업지역과 비도시역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의 경우 8천 제곱미터는 만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때 형질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청산리 녹개소 기억난다? 그러면 기식에 해당될 때만 1회 2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개소에 해당되면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은 몇 년? 3년. 그래서 최장 5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틀립니다. 김한설 부담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는 최장 5년이라 말이 가능하겠지만 청산리 녹개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개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장 3년. 그리고 10번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 지방공사 추천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공공원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아니죠. 그리고 11번입니다. 토지 분할 추천했습니다. 한주 밑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재치 네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고 분할 적치는 준공사 대상 아니죠. 그리고 12번입니다. 상업지역의 개발 행위로 기반설 수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설치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 보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이지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 가능해야 되죠.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십니다. 최소 단위 면적은 얼마? 10만 제곱미터. 공법에는 30만 제곱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기반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할 것.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 수립하지 아니하면 특광시구는 취소해야 한다.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취소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개발행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받고자 하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만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1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국회 보면 열심히. 네, 그동안 한 개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자신감만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떨어지면 데모로 가야 되죠. 부당한 시험이니까 내가 붙어야지 정당한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붙으셔야 됩니다.